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 오늘 7월 3일인데요. 아, 장이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닥터K 오늘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 리얼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라면 먹는 소리 들릴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러니까 유튜버들 보면 아, 자신의 아, 일상을 오픈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 지금 현재는 아, 전업 투자자 아니지만 전업 투자자의 모드로 돌아가서 오늘만큼은 자, 모니터 앞에서 못 벗어납니다. 라면도 앞에서 먹고 정말 리얼한 그런 아, 상황으로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오성님도 들어와 계시고 다 들어와 계신데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적어도 여기서 안 깨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빠진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하락 추세잖아요. 5분봉에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 분 1번 눌러보세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죠? 그래서 빠지는 건 당연하다. 근데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페이크이길 바라고 위로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2시간 남았잖아요. 이래 비리비리 하다가 위로 푹 막판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코스닥 마이너스. 야, 참. 제가 한 30분 동안 못 봤거든요. 야, 참.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0.73 이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0.70 입니다 야, 이러면 상당히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정확하게 안 봤었어요. 야, 참. 근데 왜 외국인이 거래소가 코스닥을 사냐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우, 밥 맛있게 먹었어? 형이 오늘 리얼 아침에 일 가볍게 끝내고 시간 나서 오늘 리얼하다. 나 라면 먹으면서 이야기할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죠? 리얼 전업 투자자 모드. 야, 미치겠다. 야, 진짜. 근데 뭐가 이상하죠?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켰어요. 정말 중간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여러분들 걸러서 들으시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1120억 사네. 코스닥도 최근에 1100억이나 산 거 못 본 것 같은데 기관도 사네. 선물은 뭐 그만 어저께 5000계약 7000계약도 팔다가 오늘 1558계약 파네. 좋다 이거지. 환율이야 좀 올라간다. 근데 그지, 환율이 1122원. 야, 환율이 좀 안 좋긴 해. 여러분들, 아, 제가 주고받는 멘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지우라든지 우리 아, 채팅방 회원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뭐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라고 믿고. 닥터K는 베이시스 돌았으면서 순매수 넣을 것처럼 아침에 뉘앙스를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다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순매수 둘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오늘 특별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닥터K가 최근에 방송했을 때 이런 케이스 별로 없었어요. 시장은 박살났는데 외국인이 붙들어주고 막 기관 사요. 이러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야, 참. 아까만 해도 STX 엔진 이거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이거 누르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나오긴 나오네. 잠깐만. 근데 이거 아,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차트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나 분명히 봤거든. 점상가 갔다가 위에 밀렸다. 이게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아침에 뭐 어그적어그적 거리면 절단 나는 겁니다. 먹은 거다 토해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매도 시그널 이해되면 빨리 1번 눌러보세요.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다. 점상가 왔으면 점상가 내지는 조금 밀리도 잽싸게 들어올려야 정상.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요거 빨리 설정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딱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이거 제가 지금 설정 좀 그래요. 아, 이건 나중에 하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야, 참 진짜 너무 이상해요 지금 시장이. 그쵸?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아, 라면 냄새가 나네. 아, 라면 냄새 납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선물 또 마이너스 0.21%. 요렇게 아랫골이 달았으면 여기 좀 시원하게 위로 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 정상적으로 오픈된 건 아니니까 좀 다를 수 있는데, 요렇게 위로 강하게 양봉 세워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자, 잠깐 들어가고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집중해야 될거 아닙니까? 야, 근데 모양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우려하던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지우야, 너 직장인 모드로 약간 바뀌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했어? 셀트리온 삼행지 니 갖고 있잖아. 빨리 한번 이야기해봐. 이거, 아, 참, 문제다. 근데, 셀트리온 좀 버틸만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일봉상에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외국계 합에 우세이긴 한데, 멜린 쪽 요쪽에 좀 보이고 있어요. 미래에셋 대우도 플러스이긴 한데, 요쪽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방적으로, 매수세 들어온 것 같진 않다. 헬스케어 끊어먹고 제약홀딩. 오케이, 일단. 자, 그래서 헬스케어. 너 아까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일단 플러스를 끊어먹은 거야?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 아침 끊어먹고, 그지? 야, 그래서 니 진짜 죽인다. 너 빨리 개업하든지 해. 밑에 애들 시켜놓고 일. 참, 아유. 농담 아니고 니 한, 내 규모 상당인데 내 말은 안 하지만 니 곱하기 한 3, 4 규모로 굴리면 니 버는 거보다 몇배더벌수 있다, 진짜. 농담 아니야. 자, 진수님이 셀트리온 제약 조만간 오랜 행보 기간 강하게 들어갔다. 셀트리온 제약 일단 그거 지켜보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치고받고 다시 들어가서 아막 끊고 놓은 것 같고. 아, 이게 조금 문제. 지금 30분 봉 열어놨잖아 지금. 야,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삐져나와도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만약에 팍 깨면 진짜 곤란해요. 우리 딸이 지금 반항을 하고 있어요. 밑에 라면 받치는 거 4개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책상 앞에 따닥 놔놨어요. 무섭지?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야 아니면 손절이야. 괜찮아. 이거 지금 리얼한 거니까. 아까 끊어먹고 들어가서 지금, 아, 끊어먹었대. 그러니까 플러스단 말이잖아. 맞지? 야, 그래서 너 정말 진짜 잘했어. 자, 그래서 잘했다. 응? 혹시 여러분들은 방송 들으시다가 저는 이어폰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캐치 못하는 이상한 상황 생기면 잡음이라든지 있으면 딴지라고 생각 안 하니까 즉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저 도움 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그럼 어떻게 했어? 지금 들고 있어? 니가 최근에 주력이잖아. 야,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신세계 우리 팔아먹었거든요. 안 팔면 작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수님,
하이닉스 어저께 못 들어 안 달리다. 물론 안 밀리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지금 신세계 왜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모르겠지만 핵폭탄 맞고 있어요 지금 호텔신라. 야, 그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잖아요. 강하게 올랐던 내수주를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좀 긴가민가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확신이 가네요.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밀어버리잖아요. 지금 잘 갔잖아요.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은 여러분들, 야 지우야, LG생활건강 너 직장인 모드로 잘 못하니까 120만 원 담아둬라. 오케이? 직장인 모드로 내일 아침에 턱 열었는데 여기 딱 오면 적당히 담아둬. 이런 걸 리바운드 한번 논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2차로 116만 원 한번더 잡아도 그러면 손해 별로 안볼 거야. 아마 손절은 110만 깨면 손절해. 그리고 잠깐 점심 먹으러 갈때탁 올라가서 잽싸게 팔아먹어. 지지장 알잖아. 참 그래, 셀트리온 제약을 니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긴 한데 사실 이게 비중이 좀 있기도 있단 말이야. 물론 전체적으로 너 플러스 난 거에 비하면 뭐큰 손실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추세가 많이 깨지면 88,000원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으니까 아침에 좀 던졌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비중 어떻게 돼? 그러니까 비중하고 단가 한번 이야기해봐. 아, 이거 별로 안 좋아 지금. 내일 이런 모양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 대박 깨져도 이렇게 잽싸게 돌아올려야 된다. 아니면 밑으로 좀 처질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거 챙길 준비, 챙기는 게 아니라 딱 매수 준비. 이기 여기, 자, 기회 주는 거다 했습니다. 15만 원.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 책임 못 져요. 그냥 제 생각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깨지 말고 적당한, 여기서 양봉 나면 직장인 모드로 사.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 한 번, 두번더 사. 직장인 모드니까. Understand?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세번 사줘 가볍게. 그럼 적당히 손해 볼 별로 없다 이런 거. 자, 그 와중에 어저께 이야기한 거 크게 안 밀려요. 그쵸? 저는 이제 끊고 나온다 했지만, 야,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삼성전자는 그래도 SK 하이닉스하고 붙들어준다. 하이닉스도 뭐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폭탄 맞는 종목군, 업종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조선 기자재 폭탄이고요. 건설도 뭐 아리까리하고, 철강이 제법 낙폭 있고, 자동차 별로 안 좋고, 부품 별로 안 좋고, 증권 안 좋고, 좋은 게 별로 없네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보험주 이런 거좀 붙들어 놨네요. 나머지는 핵심, 우량주, 그러니까 핵심 종목들 군 중에서 별로 강한 게 없어요. 제약주가 좀 강한 게 있네. 그죠? 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외인이 코스피 극게 받쳐주네. 지우야, 오늘 같은 상황 잘 봐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 지수 막 빠지는데 외국인 받쳐주지? 코스닥은 더더욱 받쳐주지? 이거 내일이라도 덜 올린다. 아니면 오늘 나중에 적당하니 털어낼 거 털어내면서 물량 좀 받아주면서 여기 좀 심하게 안 깨다가 나중에 푹 돌아올리면서 끝낼 수 있습니다. 별로 좋진 않지만 이거 지금, 야, 플러스 뭐 1.몇%에다가 지금 빠진 것까지 치면 낙폭이 전체 폭이 한 2.몇%, 3%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선물만 딱 보자면 선물 외국 애들 팔다가 들어올리잖아, 그지? 이거 위로 쭉 들어올리면서, 자, 손바뀜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고스피 사주잖아 지금. 그치? 고스닥도 사줘.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와. 프로그램 매수보다 650억보다 외국계 더블 더 사주고 있다 고스닥. 자, 고스닥은 뭐, 아, 그렇지. 고스닥도 635밖에 안 되는데 더 사주고 있어. 이거 오늘 밀리가 끝난다 해도 약간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설가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막 아이고 다 죽네 해가지고 다 던지게 만들어 놨고. 아 근데 쉽게도 그렇게 이야기 못 하겠는데 좀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야참좀 지켜보죠.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라면 좀 먹겠습니다.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제가. 라면 다 부르면 안 되니까요.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꼭뭐 재미를 위해서 뭐 라면 먹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생방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식사도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좀 라면 좀 먹을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밖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밥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 회원분들께는 우리 경희가 재미삼아 그렇게 말씀드렸겠지만, 진짜입니다. 손에서 안 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은혜님이 지금 방송한지 모르고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선생님, 아, 그분 선생님이라고 저를 칭해 주시니까. 이런 거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예전에는 질문이 달라요. 예전하고 질문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눌림목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도돌이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받치 주고. 이거 방송했을 것 같은데. 따라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참 저는 기분 좋아요. 솔직히 딴게 아니라 맞고 틀리고 다 떠나서 여기 계신 진수님도 밤 새벽을 밝혀요. 새벽 3시 4시까지 심지어는 나만의 기법은 있는가? 그게 30강인가 있는데 아니면 요약 정리 있는데 11번 봤답니다. 와 감동했어요 진짜. 제가 뭐라고 그죠? 11번 봤대요. 그리고 그거 알 때까지 계속 보겠대요. 정말 진짜 감동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만 낙폭과대에 의해서 스트레이트로 밀렸으니까 한번 사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했는데 지금 한번 보자. 불우수권인 것 같긴 한데 적당히 하십시오. 이거 물론 SCB 보냈다 했는데 정찰대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승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아 전략도 잘 알고 막 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승률이 한 20%도 안 돼. 십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찰대 보낸 거 일단 정찰대 정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야, 참. 그러나 이상한 날이다. 외국인이 이렇게 밑으로 완전 패대기 치려면 이게 마이너스 2천억, 이게 막 1천억 이래 돼야 되는데 희한하네요. 같이 지켜봅시다, 일단. 자, 라면 또한 젓가락 먹고요. 아이고 주모님 반갑습니다. 조주모님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예, 핸드폰은 실시간 됩니다. 되고 핸드폰은 여러분들 잘 모르신 분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핸드폰의 우측 상단에 보면 화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절 안 해놓으면 흐리멍텅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고 화질로 바꾸시면 보기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티처 규이야. 나중에 확인했을 거니까 나중에 한 5시쯤에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시장 상황 안 좋을 때 다 정리하고 기다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반등할 때 또 잽싸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렇게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두 개 끓여 달라 했는데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네요. 밥 바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규이야. 지금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오늘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박살나는데 외국인이 막 사요 같이, 그죠? 그래서 특히나 티처 규 같은 경우에 직장인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들어올린다에 조금 더 제가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정도까지 정도로 기한을 두고 내일 위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얘들이 밑으로 빠지는데 바보예요. 그죠? 외국 애들이 막 1400억 사고 있어요. 시장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죠? 고스닥도 보십시오. 이거는 기관의 외국인 같이 사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눈치채셔야 된다니까. 선물 들어올리죠.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확 들어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지켜보죠. 라면 좀 맞아먹고요. 지우야, 이런 거 처음 보지? 잘 봐봐. 이런 거 눈치 딱 가면 질러풀 수도 있다. 그건 니 알아서 해. 질러풀 수도 있어. 깨진 것도 있는데 30분 봉보면 셀트리온 최고 나와보여 지금 현재. 딴 건 좀 훼손됐잖아. 이거 끊고 나왔다 그랬고 이거 약간 물려있는데 이거 깨기 전에는 큰 문제 없어. 하인스도 그냥 직장인 모드로 니가 좀 샀다 했는데 이것도 큰 문제 없어 지금 현재. 그러면 니가 셀트리온 판 걸 가지고, 자 셀트리온이 아까 내가 외국 애들이 매수 상위로 들어온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다시. 매수 상위 가장 좋은 걸로 한다. 헬스케어는 매도, 제약도 매도.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여기 앞에도 30만 원 지를 수 있댔다. 여기 길게 보면 여기 잘 안 깨질 거야 아마. 네가 승부수 던지고 싶으면 던져. 더 이상 강요 안 해. 여기서 네가 승부수 딱 던져가지고 적당히 먹고 풀베팅이잖아. 적당히 끊고 나와. 아니면 오늘 끊기 싫으면 적당히 있다가 밀리는 거 보고 적당히 끊어내든지. 그런 거 일단 가능해 보인다.
자, 셀즈 갑자기 메르츠가 사고있고 메릴린치 진짜 끌어올리잖아 그죠?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냥 누가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쵸? 뭐가 이해 안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장이 박살나는데 얘들은 왜 사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 잃어주려고요.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라면 다 먹었습니다 이제. 참 이제 별걸 다 하네요 이제.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맞아떨어지는게 제법 있어요. 자, 코스피. 자, 순매수 들어왔어요. 쫙 계속 들어올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한 1000억대 가까이 코스피 순매수 프로그램.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한 700억 가까이 순매수네? 665억.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합니다. 근데 시장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설을 써보죠. 죽는데, 야, 장 초반에, 초반에 그렇게 덜 올리다가, 아유, 이 다 던져야 되겠어. 우두두두두둑. 놓은 거 살살살살살 받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소설 써보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 아니고는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현재. 그러면서 선물 싹 걷어드립니다. 선물 여기 지금 3,000계약 가까이 던지다가 지금 1,800계약 환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거 맞춰내고 위로 방 뛰어가면 제가 계란말 빼겠습니다. 거품 묶겠습니다. 이거 불어속권 돌리내면 제가 거품 묶게요. 밑으로 빠지면 당연한 거니까 거품 못 묶습니다. 그거는 틀려도 뭐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지금. 아휴, 먹방. 야, 종가 근처에 여기보다 위에 쓰면 제가 거품 좀 묶게요. 여기보다 위에 밑으로 안 깨지고 종가가 위에 딱 올라가지고 끝나면 거품 약간 물겠습니다. 봤냐면서 일단은.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야, 지금 낙폭이 상당해요. 큰 거, 큰 전광판 한번 볼게요. 건설 철강 확실하게 안 좋고 자동차도 별로고 정권도 안 좋고. 근데 희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아요. 환율 올라가면 저런 부분들은 좋다 그랬습니다. 환율 지금 1120원대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까. 보이시죠?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네요. 그동안에 비교적 반등 못했던 보험주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죽였어요 거의. 야,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체크해보고 잘못 본 거 같다면 좀 남겨주세요. 뭐 딴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볼 수 있는 HTS에서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는지 보인다면 맞다고 1분 좀 남겨주세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현재. 이거 들어올리면 제가 거품 물겠습니다. 깔때기 막 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먹었다 임마. 아유 지우야, 어? 다 먹었어. 라면 딱 넣어주더라 우리 딸내미가. 밑에 받치는 걸 4개 들고 오면서 딱 태클 좀 걸어서 그렇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친구하고 시험 같이 오늘 마쳤다고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부끄러울 수 있잖아. 아빠가 지금 시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 라면 그렇게 갖다 주면서, 친구 안녕. 누구 아빠 백수 아니다. 오늘 일찍 마치고 온 거야. 참. 아, 참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 벌지. 박살나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지지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저항권이고 여기가 저항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덜 어울리잖아요. 자, 시나리오 2 소설 또 쓰겠습니다. 여기서 안 밀리고 이게 부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안 밀리고 여기 위에 갈 것 같아. 진짜 여기 가면 나 진짜 거품 온다. 여러분들 여기 위로 올라가 끝나면 진짜 거품 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 끝나면 understand? 그때는 호응을 좀 해주세요. 와, 맞아요. 뭐 대박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이게 이래라 하다 못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걔들 하는 행동 봐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계속 보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애 미기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적당한 선 안에서. 여기도 보면 30분 봉으로 5분 봉은 깨졌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그렇게 심한 상황 아니. 여긴 중요하지. 여긴 중요한데 이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저점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단기간 좀 선이게 어떤 변동은 좀 있었을 수도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간들이 다 지지저항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너무 짧은 봉, 그러니까 5분 봉 이런 것만 보면 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봉 봉 1봉을 잘 봐야 돼요. 밀려봐야 28만 7천원이라니까요. 별로 밀릴 것 같지도 않아요.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 지우야, 좀 버렸지? 질러요. 질러라. 지우야. 틀리면 아쉽다. 근데. 질러도 될 것 같아. 느낌에. 딱 느낌에. 어? 질렀어, 안 질렀어, 혹시? 빨리 이야기해봐. 여기. 나 질러도 될 것 같은데? 10만 6천원에 걸어뒀는데 또 사줬다. 뭐가? 아까 이거? 셀트는 헬스? 사자마자 먹었다는 거잖아. 맞지? 미국, 중국, 무역 협상 해야 되는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우, 너 돈 가지고 있잖아. 질러 임마. 이 말하니까 좀 그런데 질러. 많이 먹었잖아. 18만원 들고 있는데 절반 챙겼잖아. 질러. 여기 위에 가면 밀리면 적당히 팔아. 3%에 3% 계산해봐. 계산기 두드려봐. 얼만가. 이 절반 크게 안 깨질걸? 여기 질른 거 여기 밑에 깨지면 절반 팔아. 그러면 앞에 챙긴 거 있잖아. 별로 손해 아니야. 질러버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눈치 깠잖아. 눈치 깠다니까. 털리면 알 수 없다 진짜로. 근데 손절을 네가 손실 구간 아니거든. 그때 배팅하는 거야. 남들 아 하면서 미치겠네 할 때 딱 기다리고 있다 질러라 했잖아. 오늘이야 오늘. 질러버려 그냥. 이거 만약에 여기 위에서 끝나잖아. 거품 묶게요 제가. 여기 인근에서 딱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와 해주셔야 돼요. 밑으로 빠지면 제가 죄송합니다 할게요. 그렇다고 분봉 매매 안 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는 분봉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하면 큰일 나요. 팔 때 못 팔고 손절할 때 손절 못하고 하면 작살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야 지우야, 이것도 별 걱정 없겠다 야. 올라온 이평선. 응? 올라온 이평선. 여기는 저항권인데
니 땅, 니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삐리삐리 할 수는 있겠다. 여기 근처는 치킨 별 문제 없다. 야, 생각해봐. 며칠째 계속 들어오고 얘들이 사먹고 있는 종목 같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셋 대우하고 메릴린치 걔도 실컷 만들어놨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아까보다 올랐다 분명히. 내가 아까 30만 천원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분명히 올랐다. 올랐다 분명히. 셀케 지금요. 아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움 헬스케어 지금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운데 나는. 왜냐면 아니 뭐 이 포인트가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렇게 막 회원 아니고 물론 회원 될 거지만 막 부담스러운데. 셀트리움 헬스케어. 야 이렇게 딱 보기에 바닥이잖아 어느 정도. 그죠? 추세가 괜찮은 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 책임 안에서 사세요. 사고 분할하세요. 그 대신에 약간 밀릴 때 10만 7천원에 한번 사고 그 다음에 10만 여기 밑에 약간 밀릴 때 10만 4천원에서 한번 더 사고 그리고 밑으로 어느정도 깨지면 10만 천원대 정도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던가요. 본인 책임 안에서. 자 여기 한번 사고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밀리면 사고 세번 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더 사도 돼요. 그리고 한번 밑에 더 떨어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막 살 기회 잘 안주네요. 그죠? 일단은 거기서 세 번 나누고 아까 손절하는 그쪽에 손절하면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지우 셀케 8,000원 넘었다. 니 아까 얼마에 샀다 했지? 한번 보자. 사자마자 올라갔다 그랬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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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7,000원. 예. 원식님 반갑습니다. 치고받고 하는거야. 얘들 내 안죽일 것 같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들 안죽일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그건 둘째고 셀트리온 샀어 안샀어 빨리 그거부터 이야기해봐. 21선 믿고 배팅 뭐든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이야 아니면 뭐야 빨리 셀트리온 샀어 안샀어 그거부터 이야기해봐. 샀으면 사자마자 벌써 한 2천 넘게 먹었다 내가 보기에는. 나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다. 내가 딱 그렇게 기억나는데. 하이닉스도 니 들고 있지? 들고 있어? 직장이 모드니까 이거 들고 있겠지. 뭐 빠졌냐? 니가 샀을 때보다? 이렇게 셀은 다시 담궜다. 얼마에 담궜지? 셀티는 샀습니다. 전 책임 못 져요. 그 대신에 적당히 알아서 해야 돼요. 단기 목표는 31만원 108,100원에 잡았다. 108,100원 일단 플러스 오케이. 자 두세 번 나눠야 된다 했습니다. 한 번 더 밀려주면 107,000원 그리고 한 번 더 밀리면 106,000원권에서 다시 매수. 그러면 만약에 손실 나도 평균 단가 여기 근처니까 딱 반등하면 이상하다 싶으면 적당히 끊으면 손실도 별로 없어요. 근데 두둑 치고 하면 저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분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야 이 새끼야! 니 말대로 샀는데 어?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별 문제 없겠다 야 이거 보니까. 야 아 자 그래 그렇지 30만 1500원 풀베팅 오케이 바리 1500원 먹지 바로. 야 진짜 아다리가 맞는다 야. 내가 오늘 왜 갑자기 열었을까. 응? 요니까 아다리가 또 맞네. 야, 니 목소리 삑사리 나는데 좀 전에 니 이렇게 나는데 어? 아 목이 안 좋아 지금 어? 니 이렇게 노래할 때 안 나와서 다행이다. 야 노래할 때 그래 나오면 진짜 쪽팔리는 건데. 야 이런 거 겁먹지 말고 사는 거야. 앞전에도 30만원 사라 그랬잖아. 어? 앞전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사라고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인근일 거예요 30만원.
안 깬다. 이거 적당히 팔아 먹어라. 먹었던 거 또 먹는 거잖아. 챙겨 먹은 거. 라면 먹방 성공.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까불면 안 돼요. 제가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눈치 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라니까요. 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시장이 박살나는데 얘들이 뭐 정신병자입니까? 솔직히 한 말로 그냥 좀 심한 이야기인데, 아 내 돈 가져가라 이겁니까? 내일 빠질 건데 그거 아니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페이크다. 불어온 매수도 최근에 최고 많은 거예요. 지휘야 맞냐 틀리냐 이렇게 들어온 적 없었어. 최근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치? 프로그램도 순매수 우위야. 계속 쭉 들어가. 이봐봐.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계속 순매수야. 프로그램도 기계도 지금 사준다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알아서 사줘. 자 선물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선물 줄이겠어요. 선물 보이십니까? 막 뺐다가 아이고야 다중대 놓고 들어올리고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갑니다. 거품 온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해요. 그런데 올라가기 당장은 힘들어요. 한 시간 남았잖아. 여기 올라가면 지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전부 다 시총 상이에요. 거의 올라갑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 아, 잘해야 된다. 그런데 티처 규야 선생님 수업 없어요? 아 시험 때문에 여유 때 했죠.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적당하게 양봉 서면 107,000원 한 번 더 삽니다. 아까 세 번 나눠 사라 했는데 그래 했다. 1번 3분의 1만 들어갔다 1번 눌러보세요. 아,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3분의 1만 샀다 했어요. 자 어저께 봤죠? 딴 거 본 게 아니라 분봉 매매 이래 갔다가 눌리목 주고 여기서 양봉 서면 사든가요 안 사든가요? 너무 밀리면 일단 기다리고요. 여기서 반등한 거 보면 사 한 번 더. 그럼 여기 오면 여기에 평균 단가거든요. 그래서 비리비리하다 뜨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그럼 위에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 일단. 근데 일단 단기 저항권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이거 돌파할 가능성 조금 더 있다. 왜? 이거 말고 종목 개별적으로 말고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올라갈 거야. 다이닉스도 올라간다. 야 지우야 들고 있냐? 지지보는 거 보고 샀다. 예 맞죠? 지우야 하이닉스 들고 있어? 야 이거 뭔가가 들고 있다. 오케이. 자 니가 평균 단가 8만 얼마 여기 인근이었던 것 같은데 홀딩 여기 깨면 알아서 해. 그냥 여기 저점. 자 이거 일봉으로 보면 썩 좋은 자리는 아닌데 솔직히 여기서 들고 갔어야 되는 건데 니가 좀 사고 팔고 했다고 좀 위치를 아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알아서 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만 세게 안 깨면 홀딩 직장인이니까 이제 넌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니야. 이제 시간 없어. 점심 아침 점심 오후에 한 번씩만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적당하니 사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려고 했는데 들어올린다 한 번 더 추가 밑에 깨지면 손절해버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유준상님 혹시 탤런트 유준상님 맨날 눈팅만 하다가 오늘 구독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요. 탤런트 유준상님 맞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아 저 탤런트 맞아요 이러는데 에이 거짓말 치시네 이런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늘 방송 스케줄 없으세요? 티치의 규는 아, 상담해준 거 포스코캠텍 고점에서 던지고 셀키로 잡았다. 이야, 이게 치고받고 아니겠습니까? 포스코캠텍 뭐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일단 딱히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여기 있잖아 그죠? 포스코캠텍 뭐 고점에서 적당히 먹었다는 겁니까? 아 여기서 샀다 그랬죠?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그죠? 잘했어요. 시장도 개판인데 이런 거 팔아먹고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로 갈아탄다. 갈아탔는데 플러스네. 한 번 더 샀으면 빨리 1번. 여기 한 번 더 샀으면 1번.
아까 여기 한번 더살수 있다 했잖아, 밀리면. 탤런트 맞으면서. 농담입니다. 예. 여기서 사고 한번더 샀으면 1번 분봉매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적당하니 가다가 밀리면 절반 끊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승부만 보려면 끌고 가도 돼요. 얘들 이상해, 내가 보기에. 얘들 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야, 지우 또 플러스 났다. 1500원이 얼마야? 3000원에. 1%가 3000원 맞냐? 3000원 맞지? 맞나? 그렇지. 1% 3000원이잖아. 1500 먹었다 지금. 맞나? 3만원. 만원이 1%구나. 그래, 너무 이상하더라. 그냥 그만 하네, 그죠? 3천원이 1% 맞죠? 맞나? 아, 왜 계산이 안 되지? 3천원이 1% 맞죠? 예. 10만 7천 인근에 샀다. 한번 샀어요? 두번 샀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한세 번까지 나눠 사라 했습니다, 일단. 한 번? 오케이, 일단. 여기 적당하니 눌리고 기다렸다가 양봉남 한번 더 사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마지막 여기 한번 더 사고 나머지는 적당히 버텼다가 손절하든지 아니면 좀더 지켜보든지 뭐 판단하시고. 5분봉으로 봐서 그렇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보면 이거잖아요. 잠깐, 왜안 바뀌어?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니까. 본인 매수가예요. 아, 오늘은 지켜본다 해도 다음에 못 지켜볼 수 있으니까 두 번만 사고 한번 놔두세요. 한 번은 여기 혹시나 밀리면 10만원까지 오면 한번더 사고 반등 시도 나올 때 손실 축소. 만약에 10만 산데 또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플러스. 자, 외국 애들 계속 사고 있어요. 자, 선물 자꾸 축소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저 거품 문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위로 올라가면. 지가 뭔데? 이렇게 연락이 빠지고 저점 다 깨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이상하다고. 올라가면 거품 물을게요. 외국인 축소했어요. 여기. 몇 계약입니까? 3천 계약 가까이 매도하다가 팍 들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줄였어요, 지금. 시장 죽이고 싶은 생각 없는 겁니다. 일종의 마지막 털기에서 마지막 털기 일종의, 만약에 맞다면 보세요. 미친 듯이 사요, 얘들이 지금. 잠깐만, 이거 수량이고 쫙 사고 있어요. 시장 빠지는데 산다 무슨 생각입니까? 저점 매수 일종의 위로 보낼 것들 적당히 털어내는 거. 예? 시장 빠지는데 얘들은 반대로 사잖아요.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기관처럼 던져요, 보통. 시장 빠지는데 사고 있어. 뭡니까, 그러면? 적당히 털어내겠다 이겁니다, 제 생각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패대기 치놔놓고 사고 있어요, 사고. 예? 선물은 아침에 그렇게 매도 많이 때리더니, 3천 계약 가까이 때리더니 갑자기 막 들어올리네. 흥분 그만하고요. 자, 일단 성공.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성공. 사자마자 대부분 잘 가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타이밍 딱 났을 때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다가 빠지도 빠집니다. 막 대도 안 한대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봐도 여기서 이 저항을 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꺼버리면 단기 추세는 돌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력한 지지선. 하이닉스도 오케바리 이거 올라가고 있고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사진 마세요, 다른 분들. 지우는 막 자기가 알아서 막 치고받고 잘하니까 제가 믿음이 가서 그냥 오케이 이러고 마는 거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갑니다. 야, 다 던집시다 했습니까?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더 올라가고 있고. 3,000원 올라가고 1% 추가 수익. 지우 맞지? 1% 추가 수익이다. 니가 아까 30만 1,500원에 샀다 했다.
3,000원 더 플러스 1% 올랐어 아까보다. 이게 바로 엎어치기란 거다. 네가 사서 팔아놓은 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엎어치는 거야 그냥. 현대 건설 아침에 대충 이야기는 했죠. 54,200원. 어디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휴. 진수님, 제가 이야기한다고 너무 다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비중도 다르고 좀 달라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걱정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물리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릴 수는 있는데 진수님도 비중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알아서 들어갔겠지만 외국에도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승도님 혹시 들리십니까? 1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현대건설 샀다 1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모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강연회 할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게 보시면 닥터K 그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1,2 있을 겁니다. 그거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부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고 전체적인 기법의 흐름을 한번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 있으신 분들,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인 양산에 삽니다. 왜냐하면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제가 아직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하기에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뭐 강의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돈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명예 원장으로 있는 영어 학원에서 할 겁니다. 시설이 여러분들 일반 강연장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정만은, 그리고 내용만은 큰 강연장 못지않게 제가 모든 거 다 쏟아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밀릴만한 자리에서 좀 밀리고 있고 일단은. 자, 티처 규이야 셀트리온 헬스 일단 플러스. 자, 한번 샀어요? 두번 샀어요? 티처 규이야 한번 샀어요? 두번 샀어요? 어쨌든 먹었어요 일단. 자,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자, SK하이닉스는 지훈 이가 알아서 할 거고, 자, 현대건설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했던가? 네, 분명히 분할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박살나고 난다면 한번 정도 리바운드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먹으러 짧게 가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저는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 정신이 없어요. 자, 진수님 여기 가면 끊는 겁니다. 여기 가서 헤딩하고 딱 밀리면, 여기 깨지면 짧게 손절 한 이 정도. 자, 5천원 깨질 요랑하고 매수 기회 더 있으면, 자, 기다렸다가 딴 데는 사지 말고 5만원대 밀리면 한번 더 샀다가 밑으로 깨지면 그냥 청산 손절 반등하면 마이너스권 축소하는 겁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다이렉트로 밀렸잖아요.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이렇게 한번 바운드는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번 사보셔라. 본인 책임 안에서 그분이 본인 비중에 비해서 전 100만원만 사라 그랬어요. 100만원만. 왜냐하면 공부 중이니까 좀 천천히 해보려는 의지를 보이시던데 아니다. 본인 비중에 100만원은 껌값도 안 되니까 한번 해보셔라. 그래야 공부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승현, 낮에도 봐야 되는데 운전하고 보다 보니까 아까 너 내가 이야기했다. 너 해외 선물 대표 선수야. 닥터K방 지우는 현물 대표 선수고 제가 상비군을 영입했습니다. 자, 두 분 계신데 최성도님하고 티처 규이야 상비군으로, 대표 선수 상비군으로 언제든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죠. 야, 일단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거 원래 밀려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여기서 죽으려면 여기서 밀리는 게 더 정상이고요. 진짜 죽으려면 이거 못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뚫었어요. 대번에 한 번도 제대로 밀리지도 않고 비릭비릭하다 이 위로까지 더 갈 수도 있겠네. 잘하면 이것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여기 오면 거품 못 됐으니까 거품 물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인중되시죠. 한 80% 이상. 안 줄여요. 안 줄여. 더 사요. 예? 볼까요? 더 사죠. 보이십니까? 안 줄여요. 일단 더 샀어요. 계속. 아까 몇 시부터 라면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까? 한 1시 반 됐습니까?
쭉 사고 있어요. 그거 보고 지금 제가 질러 이런 거 아닙니까? 사고 있어요. 선물은 한 시간 전보다 대폭 줄였어요. 계속 들고 와요. 셀트리온 제약, 저 오늘 셀트리온은 메릴린치는 지금 매도가 좀더 있어요. 근데 미래에셋 대우는 매수 상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 미래에셋 있고 메릴린치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양이네. 이 종목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이것도 매도가 좀더 많네요, 그죠? 현대건설 이야기했으니까 일로 올려야지 일단. 근데 진수님 아까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샀다 하셨잖아. 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마이너스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인근 오면 사라 했을걸, 아마. 여기라 했습니까? 여기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120만원. 뭐라고 했나요? 혹시 나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솔직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125만원. 더더군다나, 여기 살수 있다 했어도 이렇게 음봉을 밀리면 사면 안 돼요. 양봉 올라온 거 보고 사야 되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지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 133만 원 오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조건에 좀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말 바꾸기 아니에요. 이렇게 음봉 세게 떨어지면 닥터케이 해라 했습니까? 안 해라 했습니까? 기다렸다가 스무사히 밀리면서 적당하게 오고 양봉 설때 하라는 게 닥터케이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음봉 이거 보고, 아, 지나간 거다 접어두고 이거 보고 사세요 할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조금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1번 자꾸 이야기한다고 자꾸 사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일단. 그게 오기 전에 그 정도 오면 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음봉 팍 빠지는 거 보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침에 쭉쭉쭉 돌려보다가 그만 하길래 이 정도 오면 살수 있다 그랬는데 음봉을 확 밀리면 사는 조건 아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처럼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잘 캐치하셔야 돼. 자, 티체 규야 한번 샀어요? 두번 샀어요? 빨리 올려보세요. 한번더살돈 있다 없다 빨리 자 만약에 여유 좀 있으면 한번더 추가 한번 정도 더살돈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도 더살돈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 밑에 한번 밀릴 때한번더살수 있는데 GS건설 뒤에서 건설은 보나 안 보나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여기까지 정도 볼수 있는데 아 강하긴 강하네. 근데 자신 없다 솔직히 자신 없어. 이거는 너무 위에야 너무 위에라서 자신 없어 일단 이거는. 근데 살 수도 있는 모양이긴 한데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까지 갈수 있어 보이긴 한데 자신 있게 하세요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업 들어가셨나?
야, 지우, 들리냐? 들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사. 니몇개 없지, 이게. 여기, 더 사, 이거. 앞에 먹고 팔았잖아. 그리고 다시 샀잖아. 더 사라잉. 이분들은 저하고 동의가 된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제 책임 못 집니다. 이분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저한테 확인하신 분들입니다. 150개면. 1600? 너 계산 안 돼서 계산기 두드렸다? 이제 산수가 안 돼. 아, 현금 몇 프로? 셀트리온에는 그러면 아까 절반 파는 거다 박았느냐, 혹시? 돈 조금 있으면 이거 사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럼 적당히 팔아먹어. 위에서 밀리면. 아, 남은 거싹 다. 오케이. 그러면 자, 비중하고 단가 한번 올려봐봐. 이번엔 셀트리온까지 다 합해서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일단 막 여기저기 막 섞여 들어간 것 같으니까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비중으로 대충 생각해서 한번 해봐. 이제 셀트리온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비중에 넣는다 이제. 자, 현대건설 부럽습니다. 아마 부러질 거일 거예요. 치에서 건설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거점이다, 이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자, 30분, 40분 남았어요, 이제. 자, 아까보다 훨씬 뻘거스름한데 좀더 늘은 거안 같습니까? 얼핏 봐도 그러는데, 아까 벌했거든요? 돌아선 업종 있어요. IT 돌아서고 있고, 조선 돌아서고 있고, 건설 돌아서고 있고, 철강은, 약세, 비교적 자동차 약세. 아, 이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보험주 강세, 아까부터 강세. 자, 오늘 유통, 내수 오늘 죽여준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는 못 간다 그랬어요, 일단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추세 좋게 올랐거든요? 그거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볼까요? 신세계. 잘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여기 길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여기 많이 올랐어요. 야, 이거 진짜 대처 잘했다, 우리. 정말. 이런 거 박살내네요, 지금. 무슨 악재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국과 관련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박살냅니다. 그러면 닥터케이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더푹 빠지고 양봉 딱 적당히 서면 여기 딱 들어가 적당히 딱 먹고 나온 거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추세가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갔던 게 신세계였고 이건 이제 호텔신라도 그렇게 되는데 짧게 끊고 나오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겁니다. 길게 갖고 가는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포스캠텍도 아까 티처 규이야 여기서 산거 적당히 다 끊어 먹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지금 보합권이네. 본인이 들어갔던 가격에 셀트리온 65, 제약 20, 셀케 15, 하이닉스 5개. 하이닉스는 뭐 그렇네, 그지? 풀 베팅이네, 그지? 야, 이게 맞아 떨어져야 지우가 한 수익 한 500대, 600대로 탁 넘어가는 건데 셀트리온은 일단 뭐. 니가 앞에 먹은 거 뺀다 하더라도 지금 한 350에서 아까 더 먹었으니까 대략 한400 정도 먹지 않았냐? 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은. 규 선생님, 들리십니까? 아님 수업 들어가셨나? 적당히 이야기 해놨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한400 정도? 야, 씨.
너 나하고 한지 딱 날짜로 따지면 2주 정도 딱 되냐? 뭐 금요일 날 시작했냐 어쩌냐 모르겠다마는 내가 그랬다 분명히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할 때딱 싫어라 그랬다. 그럼 많이는 못 먹어도 먹는 거 거의 확실하게 먹을 수 있어. 이상한 거안 사면 풀 베팅이잖아 지금. 승부 걸었잖아 지금. 그래 뭐셀 수익금 때문에 헷갈리지. 일단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마치고 뭐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보시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이 하는 분들 본인의 책임 안에서 같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이 분봉매매라든지 어떻게 포인트 잡아가는지 대해서 여러분들 좀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래 해보는 겁니다.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서 안 밀리고 이렇게 올라타면 진짜 거품 많이 물 겁니다. 여기 적당하게 있으면 조금만 물 거고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거품 많이 물 겁니다. 그때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야, 죽인다, 내 진영. 감히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운 좋게 잘 맞아떨어지네요. 일단 그런데 안심할 수 없어요. 또 막판에 확 밀어버릴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 구간 맞춰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확안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이거 안 쉬운 거예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리면 욕 진짜 먹어치 먹는데. 비아냥거리 되는데. 이런 거 눈치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애들 잘하면 장막판에 뿌루스꾼으로도 잘하면 선물 돌리겠다 잘하면 그러면서 확더 끌어올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셔야 돼요. 선물 확 땡기면서 위로 더 땡기는 거 그러면서 일봉은 아래꼬리 팍 달면서 올라가는 거 지금 보세요. 코스닥은 아래꼬리 달았죠. 일단은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달았지만 양봉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될지는 쳐다보고요 지켜보고요. 자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딴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딱 보면 돼요 오늘은. 특히 선물. 자 요한식님도 계시고 야 피터송님 시드니에 지금 몇 시에요? 반대 아닙니까? 몇 시간 차이 나더라? 계절이 반대고 지금 봄이면 거긴 가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시간 잘 기억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시간도 쩝 차이 난걸 같은데 옆으로 많이 가니까 아까 오성님이랬던가 성호님이랬던가 오성님이랬던 것 같은데 바꾼 것 같죠? 한 시간 차이? 아 그것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 뭐좀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자, 진수님 계시고 얌얌님 계시고 지우 있고 탤런트 유준상님 계시고 짱으로님 계시고 한 시간 차이. 아 참. 시드니에 계신 그 우리나라 교포분들한테 닥트K라고 있는데 걔감 들어봐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시청자 좀 만들어 봅시다. 야, 이거 치고 올라가면 진짜 제가 거품 좀 물겠습니다. 야, 진짜 이것 뚫고 올라가면 이것 뚫고 올라가면 진짜 예측하기 힘든 거거든요. 안 줄여요, 안 줄여. 1800억. 1390억.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최고 큰 금액인 것 같아요, 보기에. 자, 코스피는 뭐 1800억 별거 아니지. 그죠? 근데 외국인 3일째 사고 있네. 야, 이거 제가 솔직히 좀 간과했거든요. 제대로 못 챙겼거든요, 이거. 너무 막,
장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못 챙겼었는데, 와, 최근에 사고 있네? 생각이 또 두달라져요. 1400 산 거 있습니까? 여기 빼고. 그죠? 없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해요. 그러나 선물은 여기서 신나게 사주다가 신나게 던졌어요. 오늘 이거 적당히 플러스로 돌아주면 더 좋은데. 아, 추천하고 있다고요? 솔직히 우리 아, 친척 중에 그러니까 이모 딸이 시드니인가 어딘가 있는데, 시드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딴 거 없어요. 유료 전환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 대신에 지금 최근에 거의 뭐 돈 100만 넘게 내고 하는 사람들만큼의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아침에도 하고 점심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밤에도 또 뭐 9시부터 한 2시간 하잖아요.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면 진정으로 진심이 좀 느껴진다 싶으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 느껴지시면 SNS로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이유도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근데 잠깐만 지금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셀트리온을 치면 닥터K가 딱 위에 놉니다. 그거 저번에 한 말씀 드렸던가. 아직은 주식을 치면 닥터K가 자 잽도 안 돼요. 여기 그런데 셀트리온 치면 닥터K 위에 놉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딱 치면 위에 나오거든요. 밑에도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사람 핸드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많이 검색하고 이러면 자기 거 위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거 같이 보니까 셀트리온 확실히 상위권에 올라와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한 2,000회씩 되거든요. 그래서 제법 이건 안 밀려. 근데 딴 거는 밀려요. 주식 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순번이 안 들어가요. 그죠? 어? 있네? 이건 내 컴퓨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딴 게 없어요. 자, 저는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위에 좀 올라가야 다른 분들, 좀 힘든 분들이나 아니면 유료 강의 듣기에 좀 버거운 분들이 제 방송이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이렇게 공짜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바라는 거지. 뭐 제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일개 그냥, BJ가, 주식 방송하는 BJ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위에 뭐 쟁쟁한 사람도 천지인데. 그런 좋은 뜻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괜찮다 싶으시면, 아, 좀 수고스럽더라도, 아, SNS,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인데, 야, 주식 요새 낙폭 강한데 승률 제법 높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더라 하면서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저한테 힘이 되겠습니다. 거품을 왜 호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거품을 좀 물거든요. 제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그 사람을 많이 빼닮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미친듯이 공부했거든요. 잠 안 잤어요. 잠 안 잡니다. 동영상 전부 수동 해놓고 캡처 다 하고 남한테 돌리면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왜냐면 그분의 저작권이 들어있는 부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아까 지우가 닥터 케이브에 뭐 해가지고 달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버렸어요. 제가 망했을 때 책하고 전부 다 버렸어요. 그게 진짜 소중한 건데, 물론 머릿속에는 있지만 뭐 3,400장 책 구성하듯이 제가 쫙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어느 날 어쩐지 이러니까 다 버렸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라가겠네 폼이. 그치 지우야? 뭐라고? 자, 강하게 상승 위에 이평선 돌파했고 지지 이거 돌아서거든. 그리고 옆으로 시실시실 기네. 여기는 저항권이기도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강하게 V자 급반등 이후에 실실실 기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야. 위로 뚫을 가능성 더 있다, 일단.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네. 시간 없는데 동시호가에서 붕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장담은 못하지만 외국 애들이 갑자기 확 드사면서 개인이 팍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같이 팍 동시호가 꺼내서 들어올린다면 위에 뿡 띄어가지고 더 띄어가지고도 끝낼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 소설입니다. 최종 목표예요. 진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밝은 웃음으로 우울했던 인생, 본인이 그렇단 거 아닙니다. 우울했고 힘들었던 주식으로 처참히 무너졌던 사람이 저 때문에 아,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하면서 밝게 웃어주는 그날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제 방송 모토가 내니눈 따기로 했습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거든요. 내니눈 딱. 제가 정말 눈물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리치아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중국이 뭘 따라다니? 아, 이야기 걸면 안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중국이 뭘 따라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 10여 분 남았습니다. 오늘 재밌게 라면 먹방 소리는 안 들려드렸습니다만 전업 투자자 그런 전투적인 자세로 라면 먹으면서 쳐다봤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밖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온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냥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뭐큰 방송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자, 요점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해주고 하시니까 더 재밌고 저도 힘나고 더 최선 다하겠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제가 농담 아니고요. 피터송님 계십니까?
제가 진짜로 영어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자막을 바꾸든지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제가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만약에 보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제가 원래 뜬구름을 좀잘 잡기도 해요. 근데 꿈이 원대한 것도 맞죠. 우리나라에 뭐 K-POP도 수출하는데 주식 방송 수출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외국에서 뭐 야, 닥터K 한 방송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야, 그 기법 막 적용하니까 좋았다 이런 댓글 달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는 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잘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막을 알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자막이 영어로 다 뜨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다음에 영어권에 계시니까 뭐돈좀 되시면 그런 거좀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 근데 해외 선물은 되겠네. 크루드 오일. 그쵸? 제가 밤에 크루드 오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실시간 방송할 때딱 이렇게 하면 자동 자막 이런 거 하면 되나? 영어나 한글이나 맞죠? 그 사람들도 눈치 있으면 대충 알긴 알겠죠? 아님 제가 영어 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듣기는 좀 되는데 말하기에 잘안 돼요. 단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가? 뭐 듣기는 제법 되는 편인데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웬만한 거는 듣기는 다 되는데 말하는 게잘안 돼요. 단어를 공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문법도 조금 딸리고 그래가지고. 코인을 많이 한다. 셀트리온 88,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예. 자, 셀트리온 제약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일부 축소했다면 모든 걸다 던지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비중 축소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뭐 자세하게는 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본 전략은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자, 비중 줄였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깨져가지고 그죠? 여기서 깨져가 비중 줄였어요. 올랐다면 다시 사면 돼요. 아까 팔은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분봉 매매거든요. 말 맞추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아까 절반 던진 지우가 다시 샀어요. 아까 사라 해가지고 31,500원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빠지는 거 보여가지고 던졌다가 다시 돌파해낸 거 보면 다시 사고 하는 겁니다. 지지권에서. 그래서 만약에 던졌던 분이면 다시 지금 타이밍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린지 밴드 하다니까 겁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방송에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채팅방에는 했거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좋은 뜻인가 안 좋은 뜻인가 조금 헷갈리니까. 왜 그렇게 해랬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냐 뜻입니까? 아니면 별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닌가 한번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30만 샀는데 그러니까 한 3일 전인가 제가 30만 원에 살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 샀습니까? 아니면 언제 사신 거예요? 며칠 전에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30만 원 사라 그랬을 겁니다. 셀트리온.
오늘요? 나쁜 뜻 아니신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30만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 그런 게 있어요. 말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5분봉으로 보면 깨지는 것 같죠? 그죠? 30만원 오니까 하락추세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1봉을 더 우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봉이 보면 여기 지지권이에요. 30만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를 먼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봉, 5분봉 이런 순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것이지 작은 것부터 자세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기준이 막 엉망돼 버려요. 이거 큰 거 보면 약간 밀릴 수 있어도 29만 정도, 28만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30만원에서는 여기 인근에서 30만원 살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1봉이 먼저 기준이다. 그런데 1봉에 보면 지지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5분봉이나 이런 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길게 나보면요, 빠진 것 같지만, 빠지긴 빠졌지만, 이렇게 이런 권역은 지지권입니다. 29만 7천원 정도, 30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매매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1봉 5분봉에는 빠지고 있는데 사야 되나?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자 이거기 때문에 1봉이 강력한 지지선들이 다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 여기 오면 살만하지 하면서 딱 보면 현재 30만원이 아 좀 빠지긴 했는데 여기 인근에 좀 그래도 지지권이 있네. 이렇게 지지권이 있죠. 이렇게 29만 6천원까지 다 지지권입니다. 한방에 사긴 좀 부담스러우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 사자. 한 번 사고 한 번 더 사고 한 번 더 사서 딱 반등 나오면 만약에 비실비실하면 적당히 끊어내면 큰 손실 없어요. 아니면 플러스예요. 그게 28만 8천원 정도 세 번 나누면 어딘가 여기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기 죽으라고 못 올라가던 여기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한 번에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절대라면 좀 그렇긴 한데 빠지더라도 반등해요. 장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근데 이거 보십시오. 위로 서서서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장 돌아서죠. 이거 나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자 봅시다. 미래에서 대우 사고 있잖아요. 메린치 오늘 좀 배신 때리는데 자 플러스 내고 있어요. 셀트린 헬스도 오늘 그러니까 메린치 오늘 조금 쉰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미래에서 대우는 있고 여기도 계속 있고 오늘 대체적으로 셀트린 삼행지에서 메린치는 좀 쉬고 있다. 외국계는 조금 쉬는 것 같다. 장이 바다닥 올라간 거 보니까 지금 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자 위에 뚫으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거품 물 확률 자 좀 더 늘었습니다. 이거 뚫으려고 이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짝 세웠어요. 양봉 바짝 세우면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코스피 안 줄여요. 안 줄여요. 별로 막판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 들어올리면 더 좋겠는데 밑으로 폭 쳐질 수도 있겠다. 이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나 들고 있어요. 추세가 계속 사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자 선물이 조금 느렸네. 어쨌든 여기보다는 좁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1800억 1450억대로 외국인이 제법 최근 들어서 큰 규모로 매수세 들고 있다. 시장은 빠졌었는데 왜 이럴까? 닥터케이는 뭔가가 빠지기보다는 서서서서 털기 형식으로 틀면서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별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율 자꾸 올라가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분야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아요. 하이닉스 3%네요. 야 지우야 또 먹었네. 자 진수님도 하이닉스 들고 있다는 것 같은데 맞죠? 현대건설도 계속 올라가네요. 3.2% 현대건설 사라 그랬습니다. 본인도 책임하에 야 죽이네.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 제가 여기 인근에 사라 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전략대로면 여기 사고 여기 한번 올라갈 때 한번 더 사고 했으면 플러스 확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6만원까지 진수님 여기 가가지고 밀리면 얄짤없이 던지세요. 6만원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자 그 대신 이렇게 방방방방 크게 치고 하면 던질 필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온봉 떨어지면 던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번 이것도 잘 안 뚫겠네. 이거 위로 진수님 SK도 갖고 있죠. 하이닉스
아, 근데 종가면허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자신 없어요. 그거는 자신 없는 거 그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갈 수도 있는데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임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SK는 하이닉스는 여기 오면 82,600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면 사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왜냐면 여기 매도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해라고 말못 드립니다. 밀리면 또 사고, 여기 오면 팔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한번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바빠가 지금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 선수 지우 선수가 지금 바쁜가 봅니다. 그래서 답안 해도 된다. 니 바쁘면 이래도 돼. 직장인 모드로 바꾼댔습니다. 이때까지 전업 모드였는데 7월부터 바빠졌어요. 그래서 전업 모드도 벌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주자. 네, 이렇게 했어요. 채팅방에서. 전업 모드는 RAV 레인지 좀 벌리면 됩니다. 벌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봉 매매로 치열하게 하던 거 조금 30분봉으로 좀 느긋하게 여기 깨면 손절, 여기 적당히 사고. 자, 적당하게 RAV로 올라간 거다 패스하고 적당한 선까지 오면 팔아먹고. 그렇게 하면 전업, 아, 직장인도 할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알겠다 그랬습니다. 야,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야, 막판에 이렇게 봉띠아가 끝나면 진짜 재밌겠는데. 거품 좀 물어도 되겠죠? 안 빠졌어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동시효과 이렇게 미는 건좀 용서해 줍시다. 제가 조금, 거품 조금만 볼게요. 많이 말고. 지가 뭔데 이렇게 빠지는데 반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자, 셀트리는 추가. 30만 1500원에 아까 들어갔고, 이것도 10만 7000원에 티처 규 위아 선생님이, 티처 규 선생님이 10만 7000 들어갔고, 막 물리진 않았어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건설, 플러스 났고, 여기서 사라 그랬고, 밀리면 한번 더살수 있고, 실제로 들어가 계신 분 진수님 계시고, 자, 플러스 건이고. 에휴, 이게 채팅이란 게참 그래요. 제가 안 좋게 생각할 뻔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채팅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딴지 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본인은 그런 생각 아닌데, 셀제 88,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오해할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네요. 아, 아까 진수님은 어저께 사고 팔아먹고 안 했다. 그래, 신규는 하지 마라 그랬지. 제가 그거 기억납니다. 나 계속 가지고 있는지 헷갈렸어요. 자, 동시효과니까 잠깐,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 간혹 방송 보면서 딴지 거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안 그래도 말한 뉘앙스는 그게 아닌데 제가 좀 애매해서 그랬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적당히 끝났어요. 30만 3천원 추가 매수도 일단 성공. 자, 여기도 일단 받쳐놓고 끝났고, 여기도 뭐 매수가 근처 신규 매수자도 적당히 끝났고요. 자, 현대건설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자, 언급했던 거 4개 다 플러스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건 아니네요, 그죠? 야, 지우야, 들리냐? 너 셀트리온 단가 어떻게 돼?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봐봐. 자, 방송 한번 잠깐 끊고요. 시향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끔 밀었네요. 이 정도면 거품 물어도 되겠죠? 여기서 감이 위로 올라간다고 누가 얘기하냐? 거품 좀 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묻게요. 많이 말고. 자, 조금 이따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